오늘의 시그널은 나노 브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기업 이름에서 딱 뭔가 나노 기술이 들어간 게 딱 느껴지죠. 네. 예전에 솔루엠이라는 그 기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자 가격 표시제. 그 요즘에 동네에 보면은 진짜 무인 판매점이 별 곳이 다 생겼더라고요. 무인 라면 판매점 있고 무인 커피숍은 많고 무인 문방구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인 편의점. 이게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손이 딸리다 보니 로봇 시장도 커지면서 로봇주도 한번 크게 돌았고 인공지능주도 크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거겠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바꿀 저기가 없으니 사람이 없으니까 전자가격 표시제로 이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솔루엠이 이제 그걸 하는 것이고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에 적용이 됐습니다. 나노브릭이 지금 원래 지금 캐시카우는 뭐냐면 이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그 기업명도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서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노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로 전기장이랑 자기장 방식으로 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는데 지금 캐시카우는 이 자기장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장 방식으로 나노 기술을 적용한 아이템들이 뭐냐면 M태그, M비드입니다. 근데 M태그는 위조 방지 정품 인증 라벨이거든요. 요즘에 정말 그 명품 위조도 엄청나게 많죠. 정말 감쪽같이 만들잖아, 가품을. 근데 여기 M태그를 부착하면 거기에다가 비추면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태그고요. 그리고 바이오 분리 정제 시약인 엠비드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또 특수를 또 입었죠. 근데 코로나 때 특수를 입어서 죽지를 않고 계속 제약바이오의 어떤 연구개발이 계속되면서 엠비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식의 엠태그, 엠비드 여기서 캐시카우를 벌어서 이제는 전기장 방식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기장 방식 쪽에서 이스킨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킨 쪽을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 아까 솔루엠이 하고 있는 그런 전자가격 표시제랑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전자가격 표시제에 넣는 그 부분에다가 이 지금 이스킨이라는 종이죠. 종인데 전자종이에요. 거기다 전자종이를 끼는 거죠. 전자종이를 끼는 게 이스킨이 이 나노브릭을 특허를 낸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이 전자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컬러라던가 이 패턴을 변화시키다던가 뭐 이런 것에 용이한 전자종이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벽지를 똑같이 옛날처럼 하얀 벽지로 하지 않고 포인트 벽지라고 방에는 또 예쁜 걸로 하고 뭐 이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에서도 비스포크나 뭐 오브제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의 대면적 필름이 요구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지금 나노브릭으로 특허를 낸 독자적 기술이 들어간 전자종이, 이스킨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에 전자가격 표시기 모듈 적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식의 M태그 엠비드에서 전기장 방식의 이스킨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벽지, 가전,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나노브릭의 아이템들이 쓰이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나노브릭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솔루엠을 얘기 드렸는데 솔루엠이 전자가격 표시제에서 이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주가가 잘 나가고 있죠. 무인 시대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은 전자가격 표시제 시장도 넓어집니다. 그럼 이제 나노브릭도 이 스킨을 전자가격 표시제 모듈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괴를 같이 하겠죠. 흐름이 비슷합니다. 20개선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도 말과 2022년도 초에 여기 고점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00원대에서 지금 거기를 뚫으려고 지금 2023년도 5월달, 6월달, 8월달을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그 4,000원 매물대에 근접을 하면 위축이 돼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선을 한 번 두 달 정도 밀었죠. 밀었다가 이제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4,000원대에 이제 근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3전 4기 정도 되겠죠. 여러 번 조금씩 두들기면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돌파를 하게 되면 4,000원을 넘어서
이제 5,500원대 정도 여기까지 지금 갈 수가 있겠죠. 4,000원 1차 매물대고 5,000원대에 또 한 3번 밀렸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4,000원 거기를 돌파할 시에는 5,5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노브릭 가격 전략 4,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